XSFM입니다. P25. Perfect 25 English Podcast. On today's show, we will discuss how to get your change in the way you want. 영작해봅시다. 10달러짜리를 5달러짜리 한 장과 1달러짜리 다섯 장으로 바꿔주세요. We'll also tell you some expressions for haggling. 포켓몬 잡아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잡아봤습니다. You might hear some unfamiliar words today, such as augmented reality. Perfect 25 Podcast 그 네 번째 에피소드. 이제 또 출발하겠습니다. All right, let's get started. 안녕하세요. 캡틴 K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Hello again. This is Ludia.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광화문을 비롯해서 이곳저곳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I hope you all avoid cold and flu viruses. 이제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마무리만큼 새해 계획도 세우셔야죠. This is the good time to make your New Year's resolution. 새해에는 영어 정복을 목표로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This podcast is sponsored by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If you'd like to be our sponsor, please email us at perfect25pod@gmail.com. XSFM입니다.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있었어. 친구도 못 만들고. 워킹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이런 상황에서는 영어로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via email. 오늘의 사연 읽어볼게요. 메일로 박땡땡님께서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만나 반갑습니다. 만약 소개된다면 익명을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 난생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했습니다. 저는 기념품을 가지고 오고 싶어서 지폐를 동전으로 바꿔달라 말하고 싶었지요. 동전이 필요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1000원짜리 하나는 500원짜리 하나와 100원짜리 5개로 주세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어떤 단위로 바꾸고 싶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체인지를 포함해 열심히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곤란한 표정을 짓던 직원만큼은 생생 기억이 납니다. 결국 전 동전을 바꾸는데 실패했고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사연이었고요. 그래요, 저도 엄청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비슷한 사연이 있거든요. 제대하고 몇 개월간 열심히 막노동을 뛰었었어요. 그래서 유럽여행 자금을 마련을 했었었죠. 첫 해외여행이라서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영국으로 우선 넘어갔습니다만 도착하고 나서 바로 멘붕 왔잖아요. Why? What happened? 철두철미하게 잡았다고 생각한 일정 중 첫 계획이 영국 민박집에서 전화를 해서 전철 타는 방법을 물어본다였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공중전화를 걸 동전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바꾸는지 어떻게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지 그때는 영어도 진짜 못했었거든요. 사적이었고요. 루디야. 그러면 50달러를 20달러짜리 한 장과 10달러 세 장으로 바꿔주세요. 이거를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까요? 네. 아, 이전에 우선 미국 화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동전은 네 종류가 있는데요. 이름은 penny, nickel, dime, quarter 이렇게 되고요. 한국 돈으로 대략적으로 환산하면 10원, 50원, 100원 그리고 250원 정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동전인 거죠? 네. 그리고 지폐는 좀 종류가 많은데요. 1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정도를 현금으로 씁니다. 여섯 가지가 있네요. 네, 대략적으로 1,000원, 5,000원,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정도에 해당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바꿔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바꿔달라고 하실 때 돈을 건네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를 가정해서 돈을 건네시면서 Could I have this in 원하는 돈?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어렵진 않네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 원하는 단위, 원하는 돈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되네요. 즉 뭐 바꿔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Right.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주세요.
Could I have this in 원하는 돈? 나 그 원하는 돈 가져갈 수 있니? 다시 얘기해서 그 원하는 돈으로 바꿔 갈 수 있니? 라는 의미가 되네요. 이때 보통 dollar과 같은 단위는 생략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기억하실 포인트는 바꿀 장수를 먼저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폐 단위를 얘기하세요. 예를 들어서 10달러짜리 한 장이면 한 장을 먼저요. 즉 one. 그리고 나서 화폐 단위인 10, 10. 그래서 one, ten이라고 하시면 돼요. 오, 어렵진 않네요. 그럼 한 장이면 one, ten. 다섯 장이면 five, ten. Five, ten 거의 비슷했는데요. 두 장 이상일 때는 단위를 복수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10달러짜리 다섯 장이면 five, tens, tens 이렇게요. 그렇군요. 왠지 숫자에 S가 붙으니까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50달러짜리를 내밀면서 20달러 한 장, 10달러 세 장으로 바꿔주실래요?는 어떻게 할까요? Okay. Could I have this in 120 and 3 tens? 네, 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루디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살 때 잔돈이 이제 50달러가 됐어요. 그래서 그 50달러를 이렇게 나눠서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50달러를 20달러 한 개와 나머지는 10달러로 주세요. 잔돈 50달러를 20달러 한 개와 나머지는 10달러로 주세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비슷한데요. 나머지라는 표현이 들어가겠네요. Could I have the change in 120 and the rest in tens?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잔돈 50달러를 20달러 한 개와 나머지 10달러로 주세요. Could I have the change in 120 and the rest in tens?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 아, 여행 가서는 물건 깎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Right. Haggle이라고 하죠. 네, 흥정하다라는 말을 haggle, H-A-G-G-L-E, haggle이라고 하죠. 그 해외여행 갈 때 꼭 필요한 가격 흥정하는 표현도 좀 알려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Could you give me a discount?가 가장 무난해요. 나 좀 깎아줄래?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비싸요. 약간 비싸요. Oh, that's a bit more than I expected.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That's a bit more than I expected. 조금만 더 깎아주실래요? Could you come down a little more? Come dow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come down은 여기서 뭐 가격을 내리다라는 표현으로 쓰였고요. Come down 뒤에 원래는 under price가 오지만 이미 가격 흥정 중이었기 때문에 굳이 반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렇군요.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 Could you come down a little more? 에이, 조금만 더 깎아줘요. Could you come down a little more? 나 이거 10달러 주면 살게요. I will take it for $10. 나 이거 10달러로 하면 가져갈게요. I will take it for $10. 답변이 되셨는지요? 해외여행 갈 땐 돈에 관련된 용어는 꼭 익히고 가셔야겠죠. That could be the most important thing. 맞습니다. 퍼펙트 25 팟캐스트, 그럼 오늘의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Main course. I heard you went to Sok-cho last weekend, so did you catch any Pokemon? What Pokemon? Is that still a fad? Hey, I'll be so excited to catch even one Pokemon since I've never seen one before. It's called Augmented Reality. It has a huge potential to develop. Augmented Reality? What's that? Is it like virtual reality? Virtual reality shows a digitally created world, like in online games. Whereas augmented reality shows a supplemented environment over the real world through smartphones or other glasses, such as Google's. Oh, are you talking about something similar to the people in some sci-fi movies who wear glasses to see other people's private information or location? Sounds awesome. Not necessarily. You should be concerned that the streets could be full of junk ads once everyone wears those glasses. Yeah, like most websites are covered with ads these days. Augmented reality in our everyday lives will happen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네 번째 다이얼로그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단어들도 나왔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후로는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다시 한 문장 한 문장씩 짚어볼게요. I heard you went to Sok-cho last weekend. So, did you catch any Pokemon? 어려운 표현은 없습니다. 해석하자면 저번 주말 속초 다녀왔다면서 포켓몬스터 좀 잡아왔어 라는 뜻인데요.
그때 포켓몬스터를 포켓몬이라고 그러네요. Right. 포켓몬 여기서 스펠링이요. P-O-K-E-M-O-N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포켓몬 하면 그 pocket, P-O-C-K-E-T일 것 같지만 사실 이 포켓몬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고유 명사잖아요. 그래서 일본 스타일 그대로 발음을 표기했기 때문에 포켓몬, P-O-K-E-M-O-N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문장 다시 한 번만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you went to Sok-cho last weekend. So, did you catch any Pokemon? 저번 주말 속초 다녀왔다면서 포켓몬스터 좀 잡아왔어 라는 뜻이었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What Pokemon? Is that still a fad? When 포켓몬스터? 그거 이미 유행 지난 거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뒤에 보면은 fad라는 단어가 보여요. F-A-D, fad 하면 유행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트렌드도 유행이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트렌드도 유행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트렌드는 좀 더 long term이에요. 좀 더 장기적으로 유행이 지속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요. fad는 좀 더 일시적으로 짧은 유행을 이야기합니다. 반짝 스타처럼 일시적인 유행은 fad라고 하고 조금 긴 유행은 트렌드라고 하는군요. 네, 그래서 추세나 뭐 동향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문장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What Pokemon? Is that still a fad? When 포켓몬스터? 그거 이미 유행 지난 거 아니야? 라는 뜻이었고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Hey, I'll be so excited to catch even one Pokemon since I've never seen one before. 문장이 조금 기니까 끊어서 가볼게요. Hey, I'll be so excited to catch even one Pokemon. Hey, 나 정말 신날 것 같아 한 마리의 포켓몬이라도 잡는다면 이란 뜻입니다. 앞에는 I will be so excited t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I'll be so excited to 무엇 하게 되면 무언가 하면 나 정말 신날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예문들이 있을까요? I'll be so excited to go on a vacation abroad. 해외로 휴가 가면 나 정말 신날 거야. I'll be so excited to go on a vacation abroad. 해외로 휴가 가면 나 정말 신날 것 같아 라는 뜻이었고요. 루디야, 저 질문 하나 있어요. 네. 내가 이제 신날 거잖아요. 그래서 excited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항상 궁금했었던 게 예를 들어서 지루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I'm boring이 만든 건가요? bored가 만든 건가요? 혹은 뭐 많잖아요. exhausted, exhausting, satisfied, satisfying, ing가 붙는 거랑 ed가 붙는 거랑 어떤 뭐 법칙 같은 게 있나요? 아, 네,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문법적인 실수를 피하실 때 좋은 팁은요. 주어가 사람 주체일 때요. I 같은 주체일 때는 뒤에를 ed, 즉 pp 형태로 끝낸다고 생각하시고요. 주체가 it과 같은 사물이거나 어떤 현상일 때는 ing로 끝난다고 기억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쉽게 한번 뭐 예문 들어주실 수 있나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 excited를 가지고 보죠. I am excited. 나 신난다. 그런데 it's exciting. 그거 신나. 재밌는 것 같아. 아하, 그렇죠? Right. 그래서 만약에 I'm exciting 하면 좀 어색해지겠죠. 아,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I'm exciting 하면은 내가 되게 신나는 존재야. 이런 맞아요. 얘기가 되네요. I am an exciting person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뭐 자기가 boring하거나 지치거나 만족하거나 이럴 때는 대부분 ed가 붙는. Right. 그래서 거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걸 한번 보죠. I am bored 하면 지루하다. 나 지금 지루한 상태야, 심심해라는 말이고요. It's boring 하면 그거 좀 지루해. 그런데 I am boring 하면요? 나 좀 지루한 사람이야 라는 뜻이 right. 돼버리네요. I'm a boring person처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에 문장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Hey, I'll be so excited to catch even one Pokemon. 심지어 한 마리 포켓몬이라도 잡는다면 나 정말 신날 것 같아, 신날 거야 라는 뜻이었고요.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Since I've never seen one before. 여기서 해석하자면 나는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예전에 한 마리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since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뭐 이래로가 아닌 것 같아요. Right.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since 하면 because와 같이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하실 수 있죠. 기억나시죠?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유를 얘기할 때는 since를 쓰고 이유가 정말 중요할 때는 because가 쓰인다는 거예요. Then은 I've 맞죠? I've라고 읽어야 되나요? 맞아요. 네, I have를 줄여서 I've라고 발음하실 수 있죠. I did는 I would였나요? 네, I did는 보통 I would를 줄여 쓰는데요. I had를 줄여 쓸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I would도 I'd가 되고 I had도 I'd가 되면은 이거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보통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를 보시면 구분하실 수 있는데요. I would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고요. I had는 보통 대과거를 만드는 형태로 쓰기 때문에 I had 다음엔 PP 형태가 올 겁니다. 굳이 혼동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네요. 뒤에 나온 동사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문장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발음도 좀 유의해 두시고요. Since I've never seen one before. 나는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라는 뜻이었습니다. 문장 전체 다시 들어볼게요. Hey, I'll be so excited to catch even one Pokemon since I've never seen one before. 해석하면 아직 구경도 못 해본 나는 정말이지 꼭 한 마리 잡고 싶다고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It's called augmented reality. It has a huge potential to develop.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끊어서 한번 가볼게요. It's called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이라고 부르지 라는 뜻입니다. 증강현실.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Right. Augmented. A-U-G-M-E-N-T-E-D. Augmented. 그래서 해석하자면 증강현실이라 부르지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은요. It has a huge potential to develop. 참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 같아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Have a potential t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have a potential to what 하면 무엇무엇 할 잠재력이 있다라는 말이죠. 한국어에서도 potential 또는 줄여서 포텐이라고 많이 쓰기도 하죠. 이 potential 앞에 huge를 넣어서 더 강조하실 수도 있고요. 그 포텐 터지랄 때 포텐이 이 포텐이잖아요. 네, 거기서 온 말이죠. 알겠습니다. 어떤 예문이 있을까요? He has a potential to be a great singer. 그는 좋은 가수가 될 잠재력이 있다. He has a potential to be a great singer. 그는 위대한 가수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다이얼로그로 다시 넘어가서요.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It's called augmented reality. It has a huge potential to develop. 증강현실이라 부르지 참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 같아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Augmented reality? What's that? Is it like virtual reality? 증강현실? 그게 뭐야? 가상현실 같은 거야? 라는 뜻입니다. 뒤에는 가상현실.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네, virtual reality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Virtual, V-I-R-T-U-A-L. Virtual 하면 가상의 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VR이 요거의 줄임말인 거 맞죠? 네, 맞아요. VR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가상현실이라는 단어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ugmented reality? What's that? Is it like virtual reality? 증강현실? 그게 뭐야? 가상현실 같은 거야? 라는 뜻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집중력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Virtual reality shows a digitally created world, like in online games, whereas augmented reality shows a supplemented environment over the real world through smartphones or other glasses, such as Google's. 문장이 깁니다. 해석하면은 가상현실은 온라인 게임같이 창조된 세계고, 증강현실은 핸드폰이나 글래스 장치를 통해 보여지는 현실 세계가 보완된 세계라고 할 수 있어. 한국말도 어렵습니다. 한번 끊어서 가볼게요. Virtual reality shows a digitally created world like in online games. 가상현실은 Virtual reality는
가상현실은 온라인 게임처럼 디지털로 창조된 세계이고,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Whereas augmented reality shows a supplement environment over the real world. 해석하면 반면에 증강현실은 핸드폰이나 글래스 장치를 통해 보여지는, 그러니까 over the real world, 현실 세계 위에 보완된 환경을 보여주는 반면에 라고 뜻, 해석이 됩니다. 오,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하나씩 가보죠. Whereas, 반면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Mm-hmm. Whereas, W-H-E-R-E-A-S. Whereas 하면 무엇 무엇인 반면에 라는 표현인데요. Whereas, although, but 모두 뭐 반전을 유도하는 표현들이 맞는데요. Whereas는 A가 이러한 반면에 B는 저러하다라는 느낌처럼 두 가지를 비교하거나 대조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Although 하면 우리 보통 뭐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죠. 즉 A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어떤 조건을 이끌 때 많이 쓰고요. But은 단순히 뭐 하지만 그러나 이런 역접의 표현이죠. 조금씩 차이는 있는 거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Okay. But이 그러나인 건 알고 있습니다. However도 그러나잖아요. 요거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 의미는 같아요. 하지만 뭐 그러나, but, however 둘 다 쓰실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따지자면 but은 접속사고요. however은 접속부사라서요. but은 문장과 문장을 중간에서 연결해 줄 수 있지만 however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however는 접속사가 아니었군요. 알겠습니다. 다이얼로그로 다시 넘어가서요. 뒤에는 supplement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upplemented, supplemented. Spelling은요, S-U-P-P-L-E-M-E-N-T-E-D. Supplemented 하면 보완된, 보충된이란 뜻이에요. 어디서 들어본 것도 같긴 합니다. 이 영양제 드시는 분들 혹시 영어로 표기가 돼 있는 거 보시면 dietary supplements라고 써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식품 보충제나 뭐 영양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완된, 보충된이라는 뜻이고요. Mm-hmm. 두 번째 문장 다시 가볼게요. Whereas augmented reality shows a supplemented environment over the real world. 해석을 하자면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 위에 보완된 환경을 보여주는 반면에 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Through smartphones or other glasses such as Google's. 어려운 표현은 없습니다. 구글의 안경처럼 스마트폰이나 다른 안경을 통해서 라는 뜻이고요. 조금 긴 문장인데요. 다시 한번 전체 들어볼게요. Virtual reality shows a digitally created world like in online games. Whereas augmented reality shows a supplemented environment over the real world through smartphones or other glasses, such as Google's. 가상현실은 온라인 게임같이 창조된 세계고, 증강현실은 핸드폰이나 구글 글래스 장치처럼 그런 장치를 통해 보여지는 현실 세계가 보완된 세계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어지는 문장 가볼게요. Oh, are you talking about something similar to the people in some sci-fi movies who wear glasses to see other people's private information or location? Sounds awesome. 이번 문장도 좀 깁니다. 끊어서 가보죠. Oh, are you talking about something similar to the people in some sci-fi movies? SF 영화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과 비슷한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해석이 됩니다. 앞에는 뭐뭐랑 비슷한 걸 얘기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talk about을 우선 보시면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다 라는 말인데요. 그 뒤에 something similar to 까지 있어서 무언가와 비슷한 걸 이야기하다 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talk about something similar to 또는 similar with 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어려운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써먹을 때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루디아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제가 막 루디아한테 빈대떡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re you talking about something similar to pizza? 너 지금 피자랑 비슷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니? Are you talking about something similar to pizza? 너 지금 피자랑 비슷한 거 얘기하고 있는 거니? 라고 해석이 되고요. 뒤에는 sci-fi movie라고 있습니다.
이거 SF 무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 네, 맞아요. 그 영화 장르 중에 우리가 SF라고 하는데요. 영어에서는 science fiction이라고 풀어서 이야기하거나 줄임말로는 sci-fi movies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앞에 문장만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Oh, are you talking about something similar to the people in some sci-fi movies? SF 영화에서 나오는 몇몇 사람들과 비슷한 얘기하는 거지 라는 뜻이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Who wear glasses to see other people's private information or location?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개인 정보와 위치를 보기 위해 안경을 쓰는 사람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어렵진 않고요.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o wear glasses to see other people's private information or location? 다른 사람들의 개인 정보와 위치를 보기 위해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문장입니다. Sounds awesome. 끝내주는 걸이라는 뜻입니다. 네, sounds awesome. 원래는 that sounds awesome인데요. 구어체에서는 뭐 that을 생략하고 많이 쓰니까요. Sounds awesome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이것도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끝내주는 걸이라는 표현으로는요. Sounds awesome. 기억해 두시고요. 문장 다시 전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h, are you talking about something similar to the people in some sci-fi movies who wear glasses to see other people's private information or location? Sounds awesome. 해석하면, 아, SF 영화에서 안경을 쓰면 거리나 사람의 정보가 다 보여지는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끝내주는 걸이라고 됩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Not necessarily. You should be concerned that the streets could be full of junk ads once everyone wears those glasses. 꼭 그렇진 않아. 글라스를 착용하자마자 거리가 온통 쓰레기 광고로 뒤덮여 있는 반자국이 걱정이 돼.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것도 조금 기네요. 끊어서 갈게요. Not necessarily. 꼭 그렇진 않아입니다. not necessarily 하면은 필요 없어가 아닌가요? 직역하면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어 있지만 뭐 여기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꼭 그렇진 않아, 꼭 뭐 그럴 필요는 없어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You should be concerned. 너는 걱정해야 돼. 무슨 말이죠? 이게 꼭 상대방한테 너 걱정해라 라는 것보다는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 보통 we라는 주어를 쓰기도 하지만 you라는 주어를 써서 일반화시키기도 해요. 그러면 해석하자면은 그냥 걱정이 돼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 정도로 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은요. That the streets could be full of junk ads. 모두 그 쓰레기 광고들로 뒤덮여 있는 거리가. 그죠? 음흠.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Once everyone wears those glasses. 일단 모든 사람들이 이 안경을 쓰면, 인데요. Once 한 번? 이게 무슨 말이죠? 아, once가 명사로는 한 번, 뭐 twice 두 번, three times 세 번 이렇게 횟수를 얘기하는 표현도 맞는데요. 여기서는 once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의 형태죠. 이럴 때는 일단 무엇 무엇 하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일단 한번 잡서바 할 때. 네. 아, 그때 원스를 쓰는군요. Uh-huh. 어떤 예문들이 있을까요? Some teenagers believe that they'll be free once they become adults. 해석하자면 그들이 일단 성인만 되면은 10대들은 자유를 얻을 거야라고 믿는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Some teenagers believe that they will be free once they become adults. 몇몇 10대들은 그들이 만약에 성인만 일단 되면은 자유를 얻을 거라고 믿는다. 또 다른 예문입니다. Once you take this course, you will master swimming. 일단 이 수업을 한번 듣기만 하면 너는 수영을 마스터할 거야. Once you take this course, you will master swimming. 일단 이 수업을 듣기만 하면 너는 수영을 마스터할 거야 라는 뜻이었고요. 다시 다이얼로그로 넘어가서요. 문장 다시 한번 전체 들어보겠습니다. Not necessarily. You should be concerned that the streets could be full of junk ads once everyone wears those glasses. 꼭 그렇진 않아. 글라스를 착용하자마자 거리가 온통 쓰레기 광고로 뒤덮여 있는 반작용도 걱정이 돼. 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Yeah, like most websites are covered with ads these days. 그러게 마치 요즘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온통 광고로 뒤덮여져 있는 것처럼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뭐로 뒤덮여 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Be covered with 하면 무언가로 뒤덮여 있다라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Mount Everest is always covered with snow. 에베레스트 산은 항상 눈으로 뒤덮여 있다. Mount Everest is always covered with snow. 에베레스트는 항상 눈으로 뒤덮여 있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다이얼로그의 문장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Yeah, like most websites are covered with ads these days. 그러게 마치 요즘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온통 광고뿐인 것처럼 이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Augmented reality in our everyday lives will happen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증강현실의 세계는 절대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거야 라는 뜻인데요. 멀지 않은 미래, 먼 미래가 아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하면 멀지 않은 미래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not too distant 이 단어들 사이에 하이픈이 들어가요. 이거 우리 배웠었죠? 하이픈과 대시의 차이. Mm-hmm. 여기서는 문장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대시가 아니고 하이픈입니다. 네, 비슷한 표현으로는 in the not so distant future 또는 in the near future도 있어요. 그렇군요. 어떤 예문들이 있을까요? Driverless cars will become a reality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멀지 않은 미래에 무인 자동차가 현실이 될 거야. Driverless cars will become a reality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무인 자동차가 현실로 될 거야 라는 뜻이었고요. 저 이거 조금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m-hmm. Distant future가 먼 미래라면 아득한 과거 하면은 distant past를 해도 되나요? 맞아요. distant past 하면 아주 먼 과거라는 표현이 되죠. 그렇군요. 어떤 예문들이 있을까요? Beepers are in the distant past. 삐삐는 먼 과거의 일이다. 아득한 과거의 일이다. Beepers are in the distant past. 삐삐는 이제 아득한 과거의 일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리디아는 삐삐 안 써봤죠? 네, 뭔지 알긴 해요. 알겠습니다. 다시 다이얼로그로 넘어가서요.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Augmented reality in our everyday lives will happen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증강현실의 세계는 절대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거야 라는 뜻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이얼로그 들어볼 건데요. 오늘은 토픽도 조금 어려웠고 단어도 좀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문장 구조도 조금 길었었고요. 하지만 반복 청취하다 보면 꼭 아주 가까운 미래에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꼭 들리실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you went to Sok-cho last weekend. So did you catch any Pokemon? What Pokemon? Is that still a fad? Hey, I'll be so excited to catch even one Pokemon since I've never seen one before. It's called Augmented Reality. It has a huge potential to develop. Augmented reality? What's that? Is it like virtual reality? Virtual reality shows a digitally created world, like in online games, whereas augmented reality shows a supplemented environment over the real world through smartphones or other glasses, such as Google's. Oh, are you talking about something similar to the people in some sci-fi movies who wear glasses to see other people's private information or location? Sounds awesome. Not necessarily. You should be concerned that the streets could be full of junk ads once everyone wears those glasses. Yeah, like most websites are covered with ads these days. Augmented reality in our everyday lives will happen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XSFM입니다.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Perfect 25. 여기까지가 퍼펙트 슈퍼 잉글리시 팟캐스트 네 번째 방송이었습니다. Q&A의 사연이 소개되신 분께는 캐나다에서 온 자연세제 빅그린 맘메이드에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사연 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영어 고민을 가장 섬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타기와 달라서 안 쓰면 잊어버리는 것이 영어입니다. 꼭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영어 습관 되게 들으시고요. Please try to review with us every day. We are always here for you. XSFM과 퍼펙트25가 함께 만드는 퍼펙트25 잉글리시 팟캐스트. 책임 PD 겸 엔지니어 UMCUE, 프로듀서와 진행의 캡틴 K, 그리고 콰콰콰 루디아 선생님이었습니다. 콰콰콰. I actually didn't expect it to make you laugh. 목소리 출연은요? Michael Joseph Cook. 그럼 다음 주에 어김없이 또 찾아뵙겠습니다. Thank you for tuning in. See you next Monday. Goodbye. XSFM입니다. P25.